호정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충분히 이해충돌 방지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이해충돌 문제가 근데 다른 의원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 네. 그 기재부 차관까지 했던, 그렇죠. 네. 기재부, 예산 전문가죠. 예산 전문가하고 네. 기재부 차관 거쳐서 지금 초선 의원이죠. 네. 지역구가 그 김천입니다. 경북 네. 김천인데 예결 의원을 지냈고 현재 손혜원 그 랜드게이트 TF 네.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거기 또 위원으로 있죠. 네. 그런데 송 의원이 이제 지난해 예결 의원 등으로 있으면서 이 남부 내륙 철도 이게 이제 김천에서부터 거제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를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펼쳤고 또 김천에서 이제 문경으로 연결되는 또 중부 내륙 철도도 있어요. 이걸 또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요청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야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당연한데 문제는 그 지역에 이 송 의원의 건물이 있다. 그렇죠. 지역구가 네. 이제 김천이다 보니까 네. 김천을 제2의 대전역처럼 만들겠다. 내가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의혹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건 좋은데 당연하고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김천역 바로 맞은편에 네. 본인 그리고 부친 형제가 소유한 이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또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인해 봐야 할 건 송 의원이 국회에서 상임이나 이런 데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든지 뭐 거기에 새로 철길을 깔아야 한다든지 역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네. 실제로 이 김천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그 의견을 피력하면서 네. 실제는 모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 중에서 당초 이제 남부 내륙 철도는 김천역이 아니고 그 김천 군위역 KTX 역이었는데 네. 분기점을 변경하는데 본인이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의 어떤 진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의 문제점을 네. 지적해서 분기점이 변경됐다 이런 발언도 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2016년 6월에 이런 사업 계획은 확정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분기점이 변경이 되는 것은 김천역 인근 상가들이나 건물로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김천역에 대한 부분이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KTX 김천 구미역도 그럼 경부선 김천역으로 변경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네. KTX 김천 구미역이었는데 네. 김천역으로 분기점이 변경이 됐고 분기점이 변경이 된다라는 건 최종 종착지인 거제를 거쳐서 이제 김천역에서 내리고 또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굉장한 유동 인구가 많아진다라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천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발전하고 활성화하는 데는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내가 여러 차례 이렇게 홍보하고 네. 차관 시절에 노력해서 이렇게 변경했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 심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송 의원이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김천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도 계획에 있고 지금 그것이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딱 김천과 문경 구간이 중간에 미싱 구간이 생기는데 여기만 연결하면 수도권에서부터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류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통 혜택을 입을 수도 있고 물동량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해나가다 보면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구역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김천 문경 구간 철도에 대해서는 혹시 그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송 의원님, 예산실 계실 때 기준으로 좀 봐주시죠.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저 두 분은 같이 이제 기재부에서 선후배로 일했던 사이고요. 네, 특히나 두 분 다 예산 전문가고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되면 갖고 있는 건물이 뭐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좀 오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김천역이 좀 커지고 활성화되다 네. 보면. 거기 이제 뭐 상권도 살아날 거고 네, 화면은 저 건물이군요. 네. 그렇죠.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집값도 상승하고 이런 효과를 네. 이제 거두게 되겠죠. 저 건물이 김천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대지가 한 40평 정도 되고 네. 저 건물을 이제 송 의원 그리고 송 의원의 부친, 송 의원의 형제 이렇게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고 대략 현재 시세로 봤을 때 한 뭐 8억 5천에서 한 9억 5천 정도 네. 이 정도 값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땅도 문제라고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김천시 일대 이제 땅이 한 5,500평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5,500평과 관련해서 네. 평소에 김천하고 거창 간 국도 3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주치적으로 굉장히 홍보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국도 아까 소유한 토지하고 국도 진입로랑 거리를 재봤더니 각각에는 400m, 멀게는 2km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도가 확장됐을 때는 또 이 소유 토지가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 네,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문제로 지적되고 네.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게 더 문제가 될 것 같다 싶기도 하고 송 의원 입장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그 김천역 앞 4층 건물 같은 경우는 40년간 부친께서 소유하고 관리하던 건물이고 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뭐 투기 국도, 목적으로 그러니까 네. 국도가 뭐 아니죠. 김천역이 확대된다고 해서 뭐 미리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죠. 네. 네 원래부터 있었던 네.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미 예정됐던 사업을 추진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사익 추구를 한 적은 절대 없다라고 밝히고 네.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게 무슨 법으로 딱 정리된 것도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관련된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명시돼 있을 수준이어서 저 손혜원 의원 목포 논란되니까 왜 결국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직권남용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직권남용으로 해명 네. 그 처벌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건 형식은 직무수행 같지만 실질을 따져봤더니 의무 없는 권한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김천을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김천 발전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뭐 도로의 문제라든가 역의 문제라든가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을 네. 권한 밖의 일이 아니야 권한 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될 때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영란법에 이것을 못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은 마땅치 않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이게 경계가 모호하고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 지역구에서 오래 살아서 네. 이 현안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의원을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 지역구에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다른 아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관련 사업권의 이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김영란법이나 이런 이해충돌 방지 의무 처벌 네. 조항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처벌의 문제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저 손혜원 의원 이야기 때도 많은 법률가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역시나 이건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처벌은 쉽지 않을 거다. 개정해야 네. 된다는 움직임을 네. 이제 보이고 있고요. 어느 당에서 개정안을 내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일이 커지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맥락대로라면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부인이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내거나 정책적인 입장을 내셨는데 역시 또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장재원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작고하신 장성만 의원이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 사립재단을 가문이 갖고 있다고 지금 형이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죠. 이제 장성만 전 의원은 이제 민주정의당 창당 멤버고 네.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죠. 네, 그러면서 이 동서재단, 동서대학교 대학교 재단의 설립자 겸 이사장도 지냈습니다. 네. 또 이제 장재원 의원의 모친이죠. 그러니까 설립자의 부인 네. 되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사장도 지내고 또 총장도 지내고 장 의원도 이 관련된 재단이 갖고 있는 정보대학에서 수석 부총장을 지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이제 관계에 있는데 이 장재원 의원이 지난해 그 예결특위에서 그 자유한국당 간사로 이렇게 또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지난해 8월 달에 교육부에서 대학 그 역량 진단을 통해서 이른바 대학교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했거든요. 살려야 할 대학, 퇴출시켜야 할 대학, 도와줘야 할 대학. 그렇습니다. 네. 1, 2, 3등급으로 해가지고 1등급은 이제 자율 개선 대학이라고 해서 한 204개, 207개 대학 정도 네. 되죠. 이 대학들은 한 45억 남짓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네. 2등급을 받은 데가 이제 역량 강화 대학인데 이게 네. 이제 30개 대학이고 여기에 장 의원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은 형님이 총장이시죠. 형님이 네. 총장으로는 이 동서대학이 포함이 네.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일단 19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했는데 네. 장 의원이 지난해 예결위에서 19억이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역량 강화 대학에 지원되는 그 부분을 좀 더 늘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죠. 네. 뭐 그 영향 때문인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3억으로 네. 한 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3등급은 거의 뭐 퇴출된 거고 네. 이 중에서 장 의원이 얘기한 그 2등급에 해당되는 역량 강화 대학 거기에 동서대학이 포함돼 있고 본인이 또 그 소유주 네. 형이 그 총장으로 있고 이런 네.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이해충돌에 해당된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등급으로 관련된 동서대학교가 들어갔는데 거기를 퇴출시킬 거냐 아니면 살릴 거냐. 살린다 그러니 그러면 돈 좀 더 지원해라 이렇게. 그렇죠. 일단 퇴출은 아니고 살리는데 네. 너무 이게 좀 그 지원 금액이 적은 거 아니냐. 더 지원해라 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 부분 녹취를 저희가 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희 녹취가 없고 녹취록이군요. 네. 그러니까 장재훈 의원이 역량강화대학이 몇 개예요? 하니까 30개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서대학교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대학교는 이게 퇴출시키는 거냐, 죽이는 거냐 하니까 다 살려야지요.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어떻게 살려요? 라고 장 의원이 대묻고 말로 하지 말고 돈으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자율개선대학, 아, 살리는 대학들은 47억, 45억씩 주고 역량강화대학은 19억만 주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리느냐, 격차를 좀 줄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정에 와요, 소소위까지. 예산 마지막으로 간사들이 조정하는 데가 소소위인데 알았어요? 라고 이제 대묻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 이 장 의원 때문에 2, 3억 더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일단 분명치 않고요. 네. 그러니까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 이제 30개 대학이고 네. 그중에서 교육부가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대학 스스로 어떤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네. 대학의 노력을 평가를 해서 올 5월 달에 그중에 12개 대학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12개 대학에 대해서 이제 23억씩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 의원이 주장했기 때문에 예산이 19억에서 23억으로 늘은 것인지 현재로서는 분명치가 않고 네. 또 그 혜택을 그렇다면 올 5월에 이제 12개 대학을 30개 대학 중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동서대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공교롭게 내일 장재훈 의원 나오시는 날입니다. 화요일. 네. 장재훈 의원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일단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하면서 동서대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부탁한 바가 전혀 없다. 전체 지방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역량강화 대학 평가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동서대 때문에 신경 쓰느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면 오히려 전체 다른 대학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결이라는 것이 과다하면 깎고 부족하면 올리고 이런 의견을 또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재원 의원의 말도 일리는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또 공교롭게 이 문제를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제기했는데 표창원 의원은 저희 수요일 출연자십니다. 아. 그래서 참 어쨌든 표 의원은 전수조사 하자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전수조사보다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이해충돌 방지라는 그 기본 규정 네.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 이해충돌이라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 또 다양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 이해충돌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법적인 조항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윤리법의 2조 2항의 규정은 돼 있지만 네. 그냥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내용이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김영란법 만들 때도 사실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본인들도 아마 문제될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그냥 그 조항 자체를 빼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4월 달에 그나마 이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한 게 있긴 한데 네. 현재로서 그러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유치원 문제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논란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네. 지금 시점에서 빨리 이 법적인 부분을 논의해서 그 기본적인 규칙을 빨리 좀 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거기 땅을 사서 뭐 집값이 올랐대 또는 뭐 송원석 의원이 김천에 건물을 갖고 있는데 뭐 김천역이 좋아지면 집값이 올랐대 이렇게 따지는데 이게 이익 충돌이 아니고 이해 충돌이잖아요. 그죠? 관련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언급이나 의정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매우 원론적인 거죠.
근데 그렇죠. 면밀한 네. 가이드라인이나 행동 규칙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해 충돌이 되는 하나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걸려 있으면 아니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재산은 아니더라도 네. 일가족들 재산은 다 자기 지역구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약이 발생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광범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범위를 봤을 때는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지 않느나 좀 애매하고 추상적인데라고 잘못 해석하다 보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다 거론되는 것이 본인이 활동하던 분야 또는 본인의 어떤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규정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규칙 이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이해충돌 논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 배경이 손혜원 의원 때문입니다. 일단 본인은 절대 이해충돌 없다고 했다가 그 뒤에 약간 사과하는 입장도 보였는데 먼저 손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죠. 이게 법적으로 걸릴 건 아니어도 이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이익들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익 충돌이라는 부분들은 언젠가 제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수십억 제가 컬렉션한 나전칙의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국회에서 제가 발언을 하면 여기에 창성장의 장사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사를 해주셔서 잘 됩니다. 손 의원은 그래서 이해 충돌이 아니고 손해 충돌이다. 난 이거 하면서 손해봐서 나하고 내 의정활동과 손해가 충돌했다 이런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많은 국민들이 일단 손 의원이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에 공감이 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 관련 상임위에서 간사로 또 활동을 했었고 네.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목포 구도심의 활성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니까 본인과 관련 있는 친인척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한두 채도 아니고 거의 수십 채를 그 주변에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본인이 순수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걸 순수하게 봐줄 것이냐 저는 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손 의원 입장에서 그렇다면 처음 그런 질의 자체를 하지를 말았든지 네. 아니면 질의는 하면서 정책적인 후원을 하되 그쪽에 친인척들이 이런 사는 부분을 하지 말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나는 순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글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번 기회에 이른바 이익 충돌 방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부분도 그렇습니다. 경계선을 분명하게 국회가 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됩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소정섭 편집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